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트레이너 자격에 도전하게 된 한국에 사는 유연정입니다. 대학에서 화학 교육을 전공했고 석사 박사 과정에서 과학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현재 경신중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저는 원래 IT 기기 및 프로그램 활용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학교에서 원격 수업을 하게 되었고 여러 IT 기기 및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LMS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구글 도구들이 LMS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는 근무하는 학교에 G-Suite for Education 도메인 승인 신청을 하였고 작년 하반기에는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하여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학교 선생님들 및 다른 학교 선생님들께 LMS로서의 구글 활용을 교육하는 선구자가 되고 싶어 구글 트레이너 자격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글 트레이너가 되어 교육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들은 수업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플러스를 오른쪽 위에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수업 참여하기와 수업 만들기가 있습니다. 교사 입장이니까 수업 만들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 정도 지나면 이렇게 클래스룸이 만들어집니다. 나중에 자, 그러면 학생을 한번 초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자, 교사는 제가 뜨고 있고요. 학생은 개인 이메일 주소를 치셔도 되고 그룹을 만들어서 반 그룹을 한꺼번에 초대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여기 첫 부분에서 수업 코드를 안내를 해서 학생들에게 들어오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름을 직접 한번 이메일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 학생을 일단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학생이 들어오기 전까지 저희는 수업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에 수업란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만들기 창이 뜹니다. 만들기 탭을 눌러주셔서 여러 가지 형태의 제시 방법이 있구나를 보시면 되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과제 제시하는 활동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안내는 끝났고 추가 부분을 누르면 다양한 형태의 과제 제시 도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제가 과제를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을 살리면서 학생들도 쓸 수 있는 형태는 사본입니다. 그래서 학생별로 사본 제공을 눌러주시고요. 오른쪽에 점수를 부여하실 건지 아닌지, 그 다음에 기한을 정하실 건지 아닌지, 그 다음에 주제를 정하실 건지 아닌지, 그 다음에 채점 기준표를 주실 건지 아닌지의 옵션을 정하셔서 과제 만들기를 눌러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과제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행아웃 미팅 링크라는 게 있고 행아웃 미팅 링크 생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 미팅 링크 생성을 눌러주시면 학생들에게 굳이 초대나 뭐 문자를 보내지 않아도 학생들이 이쪽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형태의 주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학생에게 공개를 클릭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여기 지금 카메라 모양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클래스룸으로 들어와서 요 카메라 모양을 눌러주면 선생님의 따로 초대를 받지 않아도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일단 카메라를 한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여하기 이렇게 눌러서 들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화면으로 지금 제가 참여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다음에 중요한 이제 세 번째는요. 여기 발표 시작이라는 부분을 눌러주시면 형태의 지금 동영상이 지금 그 화면 발표가 지금 학생들에게 보여지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녹화하는 뭐 요 화면이 지금 요 밑에 지금 녹화 막 움직이는 그런 화면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구글 클래스룸 만들기 하고 그 다음에 구글 클래스룸 상에서 밑으로 1시간 수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